약 3년 전, 더 정확히 말하면 2016년 5월 9일에 제 인생에 아주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좋은 기회가 닿아서, 오른쪽에 있는 신장 하나를 전혀 모르는 분에게 나눠주는 날이 2016년 5월 9일이었습니다. 5개월 정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운동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병원에 가는데, 가기 전날 유서를 당연히 썼죠. 왜냐하면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서 내용을 지금 작게 기억을 해보면, 시신 나머지는 병원에 기증하고 또 그냥 그렇게만 제가 했었습니다.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삶과 죽음, 또 계절과 나이, 또 벗과 이웃,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정중앙에 서 있는 이 김덕주라는 존재들 살펴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쉽게 지나갔던 여러 단어 알갱이들을 조심스럽게 다가가곤 했었는데요. 특별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아름이라는 말에 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아름은, 그 소리로 아름은 이제 제 기억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옆에 보면 아름드리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쵸? 저 아름은 그것입니다. 목사가 초췌하고 빼짝 말르고 비틀거리면 다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으니까 목사는 든든한 아름드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아름은 알 지자입니다. 제 인생 철학이 알매 공유, 지의 공유인데요. 목사가 무식하면 하나님 말씀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전하기 때문에, 목사가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서 잘 전하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 아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많은 민초들을 위해서 아파하셨던 것처럼 목사가 교우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아파하는 이 아픔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약 열흘 동안 저 고민을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을 주시면 나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든든한 목사가 되겠다. 나는 무식한 목사가 아니라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전달하는 아름의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괴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는 이 아름의 목사가 되면 아름답겠구나, 이제 그런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제 인생의 중심 축이면서 또 동시에 삶의 현장인 교회에 관한 고민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아름이었다면, 교회에 대한 가장 가까운 단어는 순우리말인 우음입니다. 늘 종교적인 용어에 익숙한 우리 성도님들의 정서에는 다소간 낯설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면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신구약 전체에서 구석구석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우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교회는 뭐여야 한다고요? 우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어 사전에 보면 우음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넘겨져 보실래요? 같이, 네, 같이 읽어봅니다. 녹색 시작. 그걸 우음이라고 그러죠? 그다음부터 두 번째 줄 시작. 네, 구루터기에서 새로 나오는 이 싹도 우음이라고 그럽니다. 어둠의 표피를 뚫고 두꺼운 껍질을 뚫고 묵음과 각오와 지침과 상처와 선입관과 부정의 사고를 뚫고 솟구치는 새싹을 바로
움이라고 그럽니다. 비록 움은 즉 싹은 강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움, 그 싹은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뒤따라가지 않고 흉내내지 않고 오히려 부패한 세상 풍류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력과 그리고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본이 되고 앞서가는 것, 움이죠. 겨울이 지나면 그렇게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는 그 움,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움처럼 교회는 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딱딱하고 어둠의 권세가 많고 또 여러 환경들이 석고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섬기는 모든 교회는 움처럼 솟구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5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그 종교적인 예습성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일격을 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른 운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른 운. 나는 너에게 이른 운이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 운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거나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와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교회가 세상 풍류에 쓸려가고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고 교회가 흐르는 물이 탕류가 되면 그대로 탕류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유대교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후에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종교적인 습성에는 익숙했지만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의 뺨을 때리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잠자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습성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처럼 싹처럼 새로 도단하고 뚫고 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움과 싹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은 땅도 두꺼운 나무 표피도 춥고 긴 겨울도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발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를 지성소에 놓아두었을 때 하루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던 것처럼 교회는 잠자는 교회, 굳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와 생명력을 가지고 강력한 삶의 권세를 발휘해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그리고 비열함과 부패 현장에서 소금으로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함이 발휘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이 건물이 꽤 오래됐다고 그럽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있어도 이 오래된 건물 속에 지금 모여 계신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새로운 싹으로 새로운 우물로 오신 예수님을 품고 그분을 따라가면 건물이 아무리 오래돼도 유진중앙교회는 생명이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새로운 건물로 삐까뻔쩍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모이는 공동체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환경에 휩쓸리고 유행을 따라가고 전통에 묶여 있으면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히 유진중앙교회 기대하시는 첫 모습은 바로 우음이에요. 저는 이제 며칠 지나면 제가 살던 고국인 한국으로 가겠지만 그 이후에 들려지는 유진중앙교회의 소식이 그렇게 됐더라, 싹이 나고 우미도 없고 그래서 잠자던 교회가 살아나고 머뭇거리던 교회가 살아나고 따라가던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가 됐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죠. 네. 두 번째 음은 어떤 음인가? 시작.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 설교하러 여기 왔어요. 지금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 시골 목회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아주 좋은 교회 있을 때는 한 번에 여덟 교회에서 섭외 갔었는데 제일 어려운 교회로 갔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키우던 거 몰아내고 똥 닦아낸 그 교회를 제가 선택했어요. 저는 시골에 사역하기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어제 청년들하고 잠시 얘기했지만은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기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보다는 더 읍내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규모가 제법 있는 교회에서 저를 지금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 이게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지금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걸 감내하고 제가 여기 왔어요.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2시간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에 대한 예를 위해서라도 좀 더 크게 녹색 글씨 시작. 교회는 저런 우음이에요. 교회는 웃음도 있어야 되지만 울미 있어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수백 년간 객지에서 노예 생활을 뒤로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에서 자주 발휘했던 응집력은요, 순종이나 감사나 찰미나 소망이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툭하면 물이 없다, 물이 쓰다, 먹을 게 없다, 만나에 질렸다, 고기가 그립다, 끌려다니기 싫다, 뭐 이런 거였죠.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민수기서 14장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모세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죠. 그래서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저 같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헌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음이 아파서 그럴 텐데, 모세는 자기와 자기의 형을 때려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던 길 가나안이 아니라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사람들을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는데 이 사람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내가 이끌고 가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출애굽기 32장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기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반항하고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 용서해 주라는 것. 이 사람들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지도자 모세의 절규 가득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부흥의 선봉자 에스라,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요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제가 늘 지론처럼 여기고 있는 주장이 있는데,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반대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목사가 교회를 판다거나 세습을 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인 한 사람이 희생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는 머슴 중에 상머슴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자주 옵니다. 성도들이 왜 상처 안 주겠어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제가 지금 목사님 죄송합니다. 굉장히 추워요. 이제 한국이 한 28도 정도 되는데 와가지고 저 청년들이 산속으로 데려가서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옷을 다 반팔만 입고 왔는데 떨려서 추워서 떠는 거예요. 떨려서 떠는 게 아니라, 소라 뜨거운 물 좀 혹시 가능하니? 제가 신장을 이제 한 분에게 기증한 다음에 제 몸에 있었던 몇 가지 증세 중에 하나가 그 추위를 제가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작년도요 한여름에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 겨울 이불을 세 겹씩 덮고 잤어요. 여름에도. 지금도 이 엉치 아래가 글쎄 그 연세 많은 여성분들 아예 많이 낳고서 저 그 찬 기운이 이건지 모르겠는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많이 춥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하고 팔팔 뛰던 청년이 이렇게 몸의 일부를 기증하면서 몸에 적지 않은 증세들이 나타나고 또 피로도 높고 그래요. 피로도도 높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울 일도 많죠.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울고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울고 성도들은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서 울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께서 목사님 힘들게 안 해도 목사님 어련히 알아서 울으세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는요 교회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민족 해방을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전후에는요 조국 통일을 위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난하고 힘든 민초들을 위해서 교회가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의 눈물은 민족의 눈물이었고 교회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처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울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단 말이죠. 지금 교회에 눈물이 없습니다. 웃음은 많고 잔치는 많고 먹을거리는 많고 휘황찬란한 색깔들은 많았지만 갔다 와 가족이 있잖아요. 교회가 눈물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부흥이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서 울고요. 새벽기도 하면 펑펑 울고요. 지금 교회가 눈물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없어졌어. 내가 힘들어서는 울지, 내 새끼 때문에는 울지, 삶 안 돼서는 울지, 누구에게 상처입은 것 가지고는 울지. 그러나 남을 위해서 우는 이 눈물이 없어졌다고요.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의미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이 떠난 교회예요. 예수님은
하나는 동네 계단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누이들이 울고 동네 부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딱하셨는지 같이 울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건장한 33살의 청년이었지만 참 자주 울었어요. 오늘 교회가 눈물이 없으면 하늘 잔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힘들어 우는 거 말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애통은 내가 힘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우는 이 아픔, 이게 애통이란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즉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성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나라와 민족과 인류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불행과 죄악과 무질서에 대해서 침묵하기를 그만하시고 이제는 내 탓이다. 내가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눈물로 씻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가 울어야 교회도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미래가 있고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이 땅에도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분향인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음이 없는 교회는 미안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청년들과 같이 지내는데요. 그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놀 때는 웃음이 그렇게 가득하고 그러는데 어젯밤에는 훔신 울더라고요. 훔신 울더라고요. 기뻐서 울기도 하고 은혜로워서 울기도 하고 여러 구름이 있어서 울기도 하겠지만 여하튼 교회는 눈물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역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유신중앙교회가 빚 때문에 힘들어서 울고 교인이 빠져나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울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서 눈물 마를 새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소문이 제게 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천안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 그 의자마다요 양쪽에 티슈 박스가 있어요. 코 푸느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우는지요. 눈물 닦느냐고 눈물 닦느냐고. 휴지 박스가 한 의자에 두 개씩 있는 진열품이 아니에요. 눈물 닦는. 하나 더 가봅시다. 시작. 연세 있는 분들은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네. 첫째 우음은 싹이 우음이고 두 번째는 우는 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우는 우음. 세 번째 우음은 뭐냐면요. 움막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는요. 벽 세우고 기둥 세우고 집을 지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우겨우 땅을 파고 위에 지붕만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교회는 저런 우며야 된다는 거죠. 역사 내내 강한 자, 부유한 자, 높은 자들에게는 도무지 낯선 것이 바로 우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련유의 사람들은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고래등 같은 지붕을 튼튼한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대궐 같은 집에서 상어로 만들어진 사치품을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겠죠. 도망자 다윗의 도움을 외면했던 나발, 또 비리와 향락이 그게 달해서 도무지 영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누아스, 자기 재산 수입에만 몰두했던 어리석은 부자, 옆에 있는 이웃 나사로를 상종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즐겼던 부자, 가난한 민초들에게서 피와 땀을 강탈해서 여름궁과 겨울 별장을 찾아다니며 즐기던 아모스 시대의 그 부자들, 갑질하던 사람들, 절기를 맞아 사방 각지에서 어렵게 어렵게 성전을 찾아온 이들에게 성전세를 강탈하며 자기들의 배를 채우던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우음이 뭔지도 모르고 우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요, 세상 어떤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계셨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내려오셨어요. 우물로 내려오신 거예요. 움막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지여행 때 예루살렘을 갔었는데 그곳에 황금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실지 전 모르겠어요. 제게 좋은 기회가 돼서 구소련 6개국을 방문하면서 동방정교회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또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 뭐 그 안에 있는 금만 해도 16톤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이 된대요. 모르겠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부자들과 식사하시고 부자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신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훨씬 친하시고 식사 같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단히 나사로의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흉부했어요. 저 가난한 집, 죄인들이 있는 집에 왜 들어가나? 예수님은 떳떳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미였기 때문에 그렇죠. 고아와 홀여인과 그리고 나그네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심장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주님의 뜨거운 가슴의 열기가 유진중앙교회에 있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간판은 교회여도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움은 문지기가 없습니다. 움은 출입철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움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움은 누구에게나 친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 부모님 없는 고아들이, 남편 없는 홀여인들이,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나그네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움이죠. 움은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간절한 그늘이고요. 또 추위와 어둠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양다리고, 각진 콘크리트 사이에 끼어 살던 이들에게는 초장이고, 오랜 수고와 지친 노동자들이 찾는 아랫목이고요. 비와 바람과 쫓는 자와 굶주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움이에요. 구약의 도피성이 움이죠. 나는 유진중앙교회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서울 어디에 가면 감자탕교회라고 해요. 감자탕교회.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물을 새로 얻어서 사는 교회인데요. 2층, 1층은 그 감자탕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에 1층 다 감자탕이고 2층만 예배당인데 1부, 2부, 3부, 4부 뭐 예배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는 수입의 한 80%를 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건물 짓지 않아요. 또 전주에 가면은 깡통교회라고 있는데 거긴 몇 차례 제가 갔었습니다. 예배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배당이 없어요. 그 6.25 당시에 사용했던 비행기 그 미군들 비행기 경납고 이렇게 그 깡통 쪼개는 것처럼 지금도 그냥 그 건물로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복지관을 잘 거친 호텔급으로 줘가지고요. 힘들고 가난한 분들은 그렇게 좋은 데로 배려해드리고 예배자들은 불편하게 살아요. 그 교회 에어컨도 아직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모토가 불편하게 삽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그 교회에서 세계 각지에 개척하고 파송한 선교사들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전주에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 깡통 교회. 그건 주차장이 정말 좁습니다.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면 차를 어디 세우겠어요? 그렇죠? 길 옆에도 세우고 아파트에도 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죠? 교회가 이런 교회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교회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에요. 택시기사들이 계속 그 교회로 데려가고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냐면요. 성찬식을 교회에서 못하고 어느 날 특별히 새벽 시간에 공설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해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냐. 그래도 예배당 짓지 않습니다. 교회 차량 구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움이에요. 움막. 그러나 거기 생명력이 있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동되고 진동되고 진동돼서요. 한국의 10대 교회 안에 그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 교회가 들어갑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뭐 서울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0대 교회 안에 그 깡통 교회가 들어가요. 세계의 석학들이 진실한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 숫자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움 밖에서 그리고 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날마다 호화를 즐기던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제가 과거에는 갑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이거 다 포기하고 을의 자리에 운막의 인생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유대인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삭개오도. 그러나 움의 인생이 되기 전에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누가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런데 그가 가난한 사람에서 나눠주고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눠줘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눈높이를 낮춰가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요즘 말하면 당신도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국 가면요. 600억짜리 교회. 춘천에 어떤 감리교회가 불에 탔는데요. 불났는데요. 음향기기만 20억 원어치예요. 음향기기만. 불난기가. 아, 규모가 그렇게 크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과연 최선입니까?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는 대단한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대단한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 찬양하는데 지장 없어요.
오늘 본문 어간에서 익히 들은 말씀이겠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교회 열심히 다녀 헌금 많이 해 너 새벽에도 빠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갔고 다음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고 세 번째는 익명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어떡하죠?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급히 가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비상약을 주고 자기가 타던 그 나귀에 이 환우를 올려주고 데리고 가서 작은 주막 병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응급 처치할 약비를 주고 입원비를 주고 혹시 입원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을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예,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는요. 제가 지금 올해 49년째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오래 다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 녀석이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신학교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의 자식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썩어진 세상에서 휩쓸려가지 않고 새싹인 우물로 도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나 아닌 타자가 아픈 그 아픔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같이 우는 이 우매 삶을 살고 그리고 금방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 인생을 움막으로 유진중앙교회를 움막처럼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같이 울고 기도하고 주님의 심장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는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자꾸 십자가를 높이져요. 자꾸 십자가를. 오히려 지금 인천 쪽에서는 걱정이죠. 바람 태풍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옆 건물까지 무너지니까 그 십자가 종탑을 3m 이상 높이지 말자고 아주 서로 결정을 할 정도로 십자가를 높이져요. 여러분 십자가 높이 세운다고 예수님 높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자리로 살 때 즉 우매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이 전달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귀한 목사님 정말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모아진 여기 유진중앙교회가 오늘 말씀에 이 우미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산하는 같이 우는 그리고 누구든지 쉴 수 있는 이 우미 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심장소리가 팡팡팡 울려지는 그 소문이 세계 각지로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새싹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가 쉴 우미 되신 주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기 유진중앙교회가 생명력 가득한 우미 되게 하시고 이웃을 궁휼히 여기며 아픔을 함께하는 우미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 같은 우미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여기 유진중앙교회를 통하여 주님 큰 뜻을 마음껏 이루시옵소서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